연합공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.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좀 더 앞으로 와주세요. 저희 이런 공연은 또 이렇게 가까이서 함께 소통하는 맛이 아닙니까? 앞으로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즐겨주세요. 네, 저희가 연합공연을 이번에 저희가 주최를 했는데요.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즐겨주시는 거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. 저희가 사실 종강을 어제 했어요. 엊그제 했어요. 그래가지고 시험 공부하느라 막 공연 준비하느라 막 되게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 오늘 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마냥 신나네요. 그죠? 저희가 그런 첫 번째 들려드릴 곡 간단히 소개해드릴 텐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 곡 모르시는 분 정말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. 진짜 유명한 곡인데요.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입니다. 모르시는 분, 모르시는 분.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. 없죠, 없죠. 그러면은 여러분 다들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다 같이 따라 불러주셔야 돼요. 아시죠? 노래들 다들 아시죠? 그러니까 같이 크게 따라 불러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준비가 다 됐나요? 준비가 다 됐나요? 네, 그러면 저희 첫 번째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
하면은 저만큼 잘하실 것 같아요, 진짜로. 아니에요. 아, 나 너무 따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저희가 두 번째 곡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간단히 저희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.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탈무드 38기 보컬 파트 이지현이라고 합니다. 네, 여기는 38기 키보드 최소미입니다. 그리고 저희 또 다른 보컬 미셸입니다. 그리고 이번엔 37기 선배님 정인수 선배님입니다. 네, 그리고 드럼 파트의 허강우, 기타 저희 회장님 허강우입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베이스의 엄소환 친구입니다. 저희가 다음 곡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희 이 다음 곡은 진짜 특이한 점이었어요. 되게 제목이 진짜 길어요. 제목이 얼마나 기냐면은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. 잔나비라는 밴드에 사랑하긴 했었나요?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?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. 이게 제목이에요. 진짜 길죠? 네. 여러분이 제목만 딱 아셔도 이 곡의 한 반절은 아신 거예요. 이미 벌써 반절 아셨어요. 네, 저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진짜 제목인가? 이게 후렴구 전체거든요.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. 아, 여러분들 다들 저희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23일이잖아요 여러분. 크리스마스에 다들 뭐 하세요? 집에 있어요. 크리스마스 가요. 아, 너무 슬픈데요. 저희 준비하는 동안 시간 남아서 한번 물어봤고요. 다들 크리스마스 지금 2부에 2부인데 다들 저희 공연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네, 그러면은 저희 다음 곡 잔나비의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
네, 세 번째 곡부터는 저희 다른 보컬 미셸 친구가 공연을 이어나가 줄 거예요. 네, 다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. 미셸도 잘생겼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처음이네요. 네, 저는 미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저희 탈무대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인 한국에서 온 미셸이라고 합니다. 예, 그래서 멘트가 좀 서툴을 수도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곡은 데이식스의 예뻐서라는 노래입니다. 여기 데이식스 팬이십니까? 네! 네, 그래서 저희가 이 예뻐서는 저희 잠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. 이거는 그냥 떠나는 그 여자를 다시 생각하니까 그때 너무 예뻤다. 그때 너무 아름다웠다.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. 더 바랄게요.
저희가 지금 세션 들 다시 살아났어. 방금 저희가 인음 거체를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도 했는데요. 지금 일단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희 키보드 최성원 씨. 그리고 저희 드럼 이세준님. 그리고 저희 베이스 제이. 또 다음 노래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또 제 생각에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혹시 마룬 파이브 아시나요? 네, 저희 그때는 좀 잔잔한 네, 좀 잔잔한 노래인데요. Sunday Morning이라는 곡입니다. 가볍게 지금 좀 릴렉스하고 들려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즐기셨나요? 네!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 다음으로
저희 지금 크리스마스니까 저희도 캐롤을 해야죠. 그렇죠. 네,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신나는 캐롤을 준비했습니다. 또 저희 아까 이세준님 저희 불러드릴 곡은 그 Rocking Around the Christmas Tree라는 노래인데요. 그 예, 좀 많이 신나요. 예, 저희랑 같이 신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까 지혜님도 물어봤는데 혹시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뭐 하고 지나요? 지내요? BGM 말고도 다른 분이 잔다고요? 아, 그럼 자는 것도 행복하죠. 지금 시험 때문에 학교 때문에 많이 못 자고 있어요.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.